13년 9월 37번. 자, 여긴 또 뭘까? 자, 우리의 growing concern with health. 자, 건강에 대한 우리의 걱정은, 증가하는 걱정은 has affected. 자, 주어가 concern, 단수니까. 영향을 미쳤다. 두 개 넣었어. affect. 우리가 먹는 방식에. 아, 이 걱정이 방식에 영향을 미쳤어요. 뭐 건강에 대한 걱정이 음식을 먹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 거야. For the last few years, 지난 몇년 동안, 미디어 매체, 언론 매체는 have won 저 조심할 거. 왜 have 복수로 돼 있네? 이 복수로 돼 있단 말이야. 왜? 미디어. 요게 복수야. 미디어. 단수는? 미디엄. 이렇게 됐지? 미디엄이 단수야. 요게 단수. 자, 경고를 했는데요. 어바웃 뭐에 대해서 일면 위험성이죠. Our traditional diet. 우리의 전통적인 식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High in salt and fat. In fiber. 오케이. 설탕과 지방은 높고, 그다음에 fiber, 섬유질은 낮은 이런 전통적인 식당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연결해볼까? 자, 이런 위험성이죠. 이 위험성이 뭐 그렇죠. 걱정이 되는 거지, 걱정. 그지? 자, 내려갑니다. 언론에서 이제 그런 전통적인 식단의 문제를 제시했죠. 또한 began to educate us 우리에게 about the danger in processed food 가공 처리된 음식의 위험성에 관해서 근데 full of 뭘 가득 차 있냐면 화학적인 첨가제죠 화학 첨가물로 가득 찬 그런 가공 음식의 위험성을 교육을 했어요 똑같네 자, 이 가공 처리된 음식의 위험성 그 뭐예요? 걱정이 증가되는 거지 우리가 걱정이 높아지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오케이, 형광펜 준비. 그래서, 형광펜. 그래서, 소비자들은 demand,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금 뭐에게? 소비자들이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방식의 변화지. 이 걱정이 방식 변화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 그죠? 자, 요구하는데 healthy food, 더 건강한 음식을 요구하고요. And manufacturers start to change. 오케이. 제조업자들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Some of their products. 그들 제품의 몇 가지를. 오케이. 자, start to change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방식에 영향을 미친 거지. 이거 방식이잖아요. Many food, 많은 음식은 such as lunch meats, canned vegetables, and soup. 이건 가공 음식이겠죠? 이런 음식들은 were made, 만들어졌다, 동사. Available, 자, made, 리키빠마 기억하죠? 리키빠마. 이거 뭐야, 이거? 목적 보호를 쓰는 애들이잖아. 마만 마 메이크 목적어 목적보 여기 형용사 여기 형용사 쓰는 애들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된 거죠 여기 수동태가 되면서 뒤에 형용사 남아야 돼 여기 availably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사 쓰면 자 많은 음식들이 만들어졌다 이용 가능하게 이 말이야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In a low fat, the sodium version. 아, 그렇죠. 지방이 낮고요. 염분이 적은 버전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야? 먹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죠? 먹는 방식을 바꾸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방식이야. 그렇죠? 자, whole grain cereals, higher fiber bread. 자, 통밀 시리얼과 하의 높은 섬유소죠. 섬유소가 들어간 빵 또한
began to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사니까 능동. On the grocery shelves, 식품 가게 선반에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이지. 방식. 방식에 이런 변화들이 있다. 계속 방식이야. 다시 정리하면 걱정이 많아지면서, 그렇지? 건강에 대한 걱정이, 관심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먹는 방식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죠? 자, 형광펜 또 준비해야 되겠네. 연결사니까. 게다가 연결사. Food industry, 식품 산업은 start to produce, 생산하기 시작했다. All natural product,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방식이지. 방식. 즉, everything from potato chips to ice cream까지 모든 천연 제품을 만들어요. Without addictive and preservative네요. 자, addictive는 화학 첨가제와 preservative는 방부제지. 이런 거 없이 천연 제품을 만드는 거지. 방식 변화.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니까 당연히 restaurant industry, 외식 산업이지. 식당 산업. The response to 반응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to healthy food, 이 건강한, 더 건강한 음식으로의 이러한 변화에 반응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반응했다. 이런 변화에 반응했다. 방식. 자, 뭐 하면서, 그리고 뭐냐, drawing 끌면서 소비자를 with 뭘로 끌어요? 샐러드 바, broiled fish and steamed vegetable 이런 거죠. 삶은, 이렇게 삶은 생선과 증기로 찐 야채, 샐러드 바 이런 걸로 고객들을 끄는 거죠. 뭐 방식의 변화. 자, 요약. 올라갔어. 그럼 뭔 말이냐? 자, 옳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가, 오케이, 걱정 증가가 concern이죠. 요게 증가하면서 우리가 먹는 방식의 way, 방식의 the way, 방식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 방식의 변화가 이제 뭐 이제 음식들이 이제 형태가 바뀌는 거지. 건강한 음식으로. 그리고 외식 산업도 이제 소비자들을 건강한 음식으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